뭐 털, 저구를 털려고 하시는 이제 뭐 살살 좀 털긴 해야 되는데 진짜 네. 정규 앨범이든 뭐 드라마 OST든 간에 나왔다 네. 하면은 이제 앨범을 사는 사람의 숫자가 아, 엄청 네. 많다고 들었거든요. 아 그거는 이제 컬렉션처럼 제 걸 네. 모으시는 분도 계시고요. 아. 네. 그게 1집부터 시작해서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더 많더라고요. 아. 네. 그러니까 너무 좋아해, 너무 좋아해. 네. 그 특히 뭐 성함 뭐 저구 뭐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상하게 비 오는 날이요. 차창을 네. 때리는 그 차 안에서 간혹 와이퍼가 1단에서 네. 와그작 와그작 움직일 때마다 듣고 싶은 노래가 아. 이상하게 적으신 노래 같아요. 그래서 괜히 집에 안 가시고 한 바퀴 도신다 그러시더라고요. 네, 맞아요, 맞아요. 네. 맞아요. 나도 저, 비만 오면 이 노래 듣고 싶어요. 네,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런가 해서 저도 한 번씩 들어보고 제 거를 저 혼자 운전하면서 사실 방송이니까 이제 네. 비 얘기하지. 네. 한 잔 먹을 때 또 맞아요. 너무 어려워. 이게 들어갈 적에 탁 꿈꾸는 카사비앙카 틀고 하면요. 네. 술이 더 들어가. 네. 이게 저기 팝송이거든요. 화이트하우스라고. 다라라리리 따라다. 우와 잘하신다. 내가 많이 나오였지. 아. 오. 역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다행입니다. 거기까지 끌어주게. 아니 근데 김현식 씨와 네. 인연이 굉장히 기쁜 제가 노래를 해야 되겠다 할 때 네. 저의 그냥 꿈이었죠. 롤 모델이신군요. 네, 네. 지금 얘기하면 꿈이었죠. 김현식 대단한 가수죠. 네, 그 영혼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가 담고 싶었어요. 네. 네. 임재범 씨도 그렇고 네. 우리 저구 씨 이렇게 개보 네. 좋습니다. 임재범 선배님은 정말 멋져요. 제가 힘들었을 때 딱 나서셔서 딱 이렇게 와서 저를 다독여 주셨고 네, 그러니까 정말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감사 있죠. 감사의 네. 마음. 저구 씨는 네. 입에서 노래가 나오는 게 아니고 네. 제가 봤을 때는 전 개인적 팬으로서 어디서 나와요 노래? 옆구리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아, 옆구리. 배도 아니고? 옆구리에서 정말 그 아니, 등도 아니고? 네. 어떻게 알아요? 그냥 뭔가 그 스산하게 느껴지는 허할 때 느껴지는 자기 혼자 표현해요. 일생을 개인 방송이거든요. 근데 저 표현 속에 네. 그 영화를 하시는 그 이 에너지가 있는 게 저 표현 속에 깊은 게 있어요. 왜냐하면은요. 네. 너무 슬픔이 세잖아요. 네. 그러면 옆구리가 엄청 아파요. 그 얘기 저도 캐치했거든요, 지금. 아, 옆구리가 실이 되는 건 많이 들었죠. 근데 네. 거기서 노래 나오는군요. 극한의 슬픔이 있으면 더 맞아요. 카타르시스가 있어요. 한번 뒤 넘어가면 정말 아, 뒤집는군요. 근데 너무 저한테 반응해 주면 안 돼요. 네. 이하나 사고께서 문자 주셨는데 짧게 커트하신 네. 모습이 너무 예쁘십니다. 아, 정말요? 머리 잘랐군요. 네, 잘랐어요. 6044. 저구 씨 드라마 축하드려요. 네, 이제 6월 달부터 보세요. 사랑이 오네요. 그다음에 이시원 씨. 저구 언니 웃음이 너무 예뻐요. 야. 고맙습니다. 한번 웃어봐요. 어떻게 웃는데? 저요? 약간 네. 웃는 거 이렇게 웃지 말라는 사람 많았어요. 이미지 안 맞다고. 이렇게 귀여우시네요. 약간 바보 같아요. 아니 근데 생각보다 귀여우시네요. 아 정말요? 네. 네. 몰랐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한지원 씨. 지상파 예능 어느 방송보다 역대급으로 웃기네요. 많이 웃기세요. 진짜 웃겨요. 아 응해요. 이거 아, 지금 방송 마이크 꺼지면 저 죽어요. 왜요? 진짜요? 너무 웃겨가지고. 70500은 아름다운 인생 너무나 거대하네요. 평창 올림픽에 아주 좋다고. 네, 그러니까요. 네. 그렇다니까요. 진짜 거대하게 느껴진다니까요. 네. 이 저기 본 감독이 이제 고향이 전라도 쪽인데요. 네. 저 예능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네. 예. 뭐? 예. 아 예능. 예능. 예능 그렇게 예능. 하세요. 아니 근데 언니가 정말로 네. 평창 그거 하실 때 네. 보라야트하게 한번 노래 한번 네, 그건 무대에서 하시면 좋겠다. 축하 공연 무대를 맡기겠습니다. 네. 네. 어떻게 아 저한테요? 네. 평창 또 가야 되나? 한때는 네. 이제 예명이 이제 레드 선으로도 활동도 네. 했었고 네. 저규딩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네, 천진난만하고 아까 웃는 모습 아름답잖아요. 자, 또 뭐 아 근데 때. 저는 이게 몰랐는데 스트레스로 네. 공황장애가 온 적도 있어요. 네? 아 제가 그
데뷔했을 때도 네. 방송을 많이 안 했어요. 네, 뭐 네. 다들 주무실 때 나가는 수요 예술 무대 이런 거나 하고 네. 그러다가 이제 딱 사람들한테 인식될 수 있는 그 시간대에 나가니까 전혀 안 보던 친구가 나오니까 이게 그건 뭐죠? 친숙하지 않은 거에 대한 네, 네, 밀어냄이라 그러나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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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밀어냄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공격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들었죠. 그 프로그램 저도 예, 기억하고 네, 있고 네, 그래서 저는 좋았는데 예, 예, 근데 그 인터넷상에서 그랬던 건데요. 그래도 와 깜짝 놀랐죠 저는. 예. 그러니까 이번에 싱글 핫페이스 아름다운 인생 네. 이 노래도 잘 되시고 또 드라마 네. 사랑이 오네도 네. 대박 나길 바라겠고 오늘 저 토레산다 나오셨는데 저구 씨 네. 우리 팬들한테 한마디 하세요. 아니 저만 이렇게 즐거운 것 같아가지고요. 여러분들 진짜 네. 이 방송 들으면서 이렇게 즐거운 에너지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. 이거 꺼지면 더 죽어요. 근데 이거 켜놨을 때도 여러분들이 쫙쫙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. 네. 정말 좋은 에너지였습니다. 네, 네. 감사합니다. 네. 털산으로 와요. 오늘은 적털. 적털은 아니죠. 뭐야? 뭐예요 또? 막 갖다 붙여. 알겠습니다. 그 아름다운 여성 가수가 네. 적털은 뭐야? 네, 지금 인터뷰 잘해놓고. 정우 씨. 네. 예, 정우 씨가 우리 저 털에 산다 나오셨다 이거 아니에요? 그럼요. 네. 자, 정우 씨 히트곡 중 네. 하루만 들으면서 여기서 마무리 해드릴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도요, 감사합니다. 아름다운 인생 화이팅 하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